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 앞에 그 주어진 그 노트가 바로 이제 제가 번역을 한번 하고 또 한번 교정을 조금 해서 첫 번째 거는 많이 안 좋지만 지금 거는 좀 그런대로 읽을 만하게 그렇게 됐거든요. 우리 항림의 특징이 과연 대승과 서승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서로 상반되는 것인가 혹은 아니면 하나인데 다른 시대에 다른 방법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두 개인 것처럼 보이는가. 그 다음에 선과 비파사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과연 둘인가 아니면 하나인데 문화와 표현 양식이 달라서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이제 이런 이제 교리적인 것과 그 다음에 수행 방법이 과연 하나의 흐름을 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게 불교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같은 불교라는 종교 안에 그 있는 그 5대학파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공통성이 있어야 되고, 그 공통성이 없다면 같은 종교의 이름 안에 넣는 것이 논리적으로 그거는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십지계에서는 그렇지만 반야신경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면, 반야신경이 관자재보살 아발로키테 이시와라. 우리 이시와라는 용어 저번에 한번 들어봤죠? 무아할 때 이시와라. 이시와라. 이제 자제를 말하는 거죠. 자제하다. 관자제 보살이 행심반냐 뿌라지냐 뿌라냐 빠라미따. 뿌라지냐 빠라미따를 행할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빤냐 바라미따를 행할 때. 그래서 빤냐 바라미따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빤냐 바라미따라고 하는 수행이죠. 수행을 행할 때 두 번째. 그 수행을 하고 나서 얻어지는 결과가 뭐예요? 그래서 무엇을 수행하는 거예요?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개공도. 그래서 반자 스칸다. 여기서 번역이 좀 빠진 게 있어요. 한문 번역에 반자 스칸다 스바 바바 슌냐. 자,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반자 스칸다가 반자가 오라는 뜻이죠. 오 스칸다가 온. 오온이 요 순냐 하면은 뭐죠? 공이에요. 근데 오온이 공한 것을 본다라고 했는데 산스크리트 원어는 오온에 뭐가 공하냐면은 자성이 공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 빠져 있어요. 그 한문 번역에는. 그래서 오온의 자성이 공한 것을 본다. 그러니까 이 반야바라밀의 수행 결과가 뭐냐면은 오를 오온의 그 순야 공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온 개공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체의 고해, 일체의 고통을 벗어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일체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페 두카. 요거는 산스크리트니까 요 앞에 요게 와야 돼. 두카.
모든 고통으로부터,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가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야신경 초문의 그 순서예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빠라미따. 가 두 개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바람 플러스 있다 라는 그런 뜻이 있고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보통 피한 저쪽, 저 언덕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피한이라는 뜻이에요. 있다가 이제 우리 그때 저번에 산스크리트의 어근과 그다음에 어간과 어미가 있다고 했어요. 이것의 어근은 이, 투고, 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수동태예요. past, possible, 과거 분사형. 과, 수, 분이라고 여러분 사전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과거 수동태 분사예요. 그래서 있다는 이의 과수분이에요. 그래서 곰, 영어로는 곰, 간, 피안의 간, 피안의 간, 열반의 간. 그래서 첫 번째 빠라미따는 열반에 도달한 이런 뜻이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빠라미따 라고 한 단어가 그대로 다 뜻이 있어요. 여러분, 사전 찾아보면 빠라미따로 되어 있어요. 여성형 명사로. 빠라미따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완전. 완전함. 영어로는 perfect, perfection, 그 완전이라는 글을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 완전, 요 말, 요 단어 말고, 요 비슷한 단어가 또 뭐가 있죠? 완전. 일학생님, 완전, perfect를 다른 말로 번역해요. 완전, 온전. 뭐, 대충, 응? 완성. 완성. 그렇죠, 그렇죠. 완성. 그렇지. 완성이 더 낫다. 완전보다도 완성이 더 낫다. 그래서 완성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지혜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그냥 읽어도 돼요. 바람이라고. 지혜를 통하여서 열반에 도달한다. 지혜를 통해서 완성된다 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두 개를 놓고, 요 단어를 놓고, 우리 대승학파에 있어서 가장 그 뛰어난 학파가, 선두된 학파가 뭐가 있죠? 대승불교? 인도에 있어서? 유식과 중간. 그러면 유식과 중간이 해석하는 것이 살짝 다르겠죠. 자, 그러면은 유식의 대표적인 경전이 뭐예요? 십지경. 십지경이 유식의 대표적인 경전이에요. 왜냐하면 십지경의 주석을 쓴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세친존자예요. 세친존자. 그래서 이제 무슨 해심밀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전이 있어요. 승망경도 있고 유식의 대표적인 것이 능가경도 있는데, 그러나 능가경은 유식이라기보다도 열애당 사상이 더 강하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십지경이 유식의 대표적인 수행 방법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중에 이제 이 십지경을 다 공부하다 보면 이제 그걸 이해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십지경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다겠죠? 십지라고 하는 것이 십바라밀의 형태가 되어 있죠. 그럼 지혜바라밀이 어디에 나와 있겠어요? 맷지에 나와 있겠어요? 논리적으로. 십지. 제일 마지막. 십바라밀에서 지혜가 어디에 있어요? 보시, 지계, 인용, 정진, 선정, 지혜.
그 다음에 방편, 원, 려, 지, 얘는 야나예요. 두루두루 암이에요. 암. 그래서 여섯 번째는 프라디냐, 지, 해고. 그 다음에 열 번째는 지, 지예요. 암. 그래서 여섯 번째는 통찰지예요. 자, 그래서 이 유식에 의거하면은 이 빤냐바람이 단어 언제 완성돼요? 십지에서 언제 완성돼요? 여섯 번째 완성돼요. 육지에서 완성이 돼요. 육지에서 완성이 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무엇을 얻어요? 육지 바람이는 저번째 강의를 했는데 아라한이라고 얘기하면은 그러면 안 되고, 왜냐면 대승경전에 아라한이 된다라고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무생법인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무생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무생법인은 아루파다, 냐나, 크샨티 이런 거 적어놓으면 좋아요. 가만히 있어봐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산스크리트 문법을 시작하고 했구나. 우빠다는 태어나다, 생하다는 뜻이야. 안우빠다 하면은 그러면은 이 어자가 들어가서 부정사가 되죠. 그 부정을 해주니까 태어나지 않는 그런 이제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는 지혜. 이걸 직역하면 그런데 주석들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불생불멸의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불생불멸의 지혜.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불생불멸의 지혜를 얻는다. 그러면 무엇이 불생불멸의 지혜일까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공을 완전히 체득한 것이 바로 불생과 불멸이라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은 수행 방법이 빤냐 바라밋다 자체에서는 자세히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더 구체적으로 가려면은 이 두 번째로 가면 돼요. 빤자스칸다가 스바바바가 순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은 오온이 색, 수, 상, 행, 식, 오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하다라는 것을 아는데 무엇이 공하냐?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온에 대해서 관찰을 하지 않았는데도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알게 될까요? 논리적으로? 오온에 대해서 관찰을 했으니까 오온이 공한 줄 알죠. 그래서 빤냐바라밀이 무언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은 오온에 대해서 상당히 지혜롭게 관찰을 하겠다. 몇 가지 부분은 짐작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빤냐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오온에 대한 관찰이다 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관찰한다. 자, 오온을 관찰하는 수행이 뭐가 있죠? 초기불교에서 오온 모아서죠. 그 다음에 초기불교의 비파사나 수행이 전부 다 오온이 무아임을 관찰하는 수행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초기불교에서 말하는 오온 무아의 수행하고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오온의 자성이 공한 거하고 비슷하다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저번 주 강의에 우리가 아가마, 아함경에서 네 가지 단계의 공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기억하시는가요? 네. 그 네 가지 단계의 공에 대해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 네 가지 단계가 그냥 빈 공간으로서의 공이고, 두 번째는 공무변처로서의 공이고, 그 다음에 오온과, 그 다음에 육군, 육경, 그 다음에 육식이 공하다는 것을 18개가
공하다는 것을 관찰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대인삼매라고 해서 아라함들이 겪고 머무르는 세 가지 삼매 중에 하나가 공삼매죠. 그래서 네 가지의 공을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무아와 공이 연달아서 계속 나오죠. 무아. 그래서 무아는 즉 공이라고 아함경에서 벌써부터 얘기를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와 공이라고 해서 취한되는 단어다. 그리고 우리 그 나눠준 텍스트 있죠? 없는 분들은 다음에 제가 다시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아함에서는 무아는 공으로 그렇게 동시에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무아를 공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에다가 공 대신 무아를 그렇게 대입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원의 자성이 무아이고 공인 줄을 알게 된다. 무엇을 하면 반야바라밀의 수행을 하면은, 그러면 반야바라밀의 수행을 초기 불기적으로 영어로 얘기하면은 위빠사나 수행을 하게 되면 오원의 자성이 공함을 알게 된다. 그래서 반야신경하고 초기 불교가 어떻게 돼요? 서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크게 반야바람이라고 수행하는 것을 유식의 육지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십지경에서 육지를 공부할 때 우리는 자세하게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유식의 육지에서 말하는 반야바람의 수행과, 그 다음에 오온이 개공이라고 수행하는 반야신경의 수행과 이파사나의 수행과의 관계를 서로 비교해 보면은 전부 다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의 결과는 무엇이냐? 공과 무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제법이 공이고 무아인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제법이 공이고 무아인. 자, 그러면은 제법이 도대체 몇 개나 될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주어가 완전히 충분히 설명이 안 됐어. 여기서 초기불교와 초기불교 여기서 청정도론이나 그 다음에 아비다마타 상가하나 그 다음에 구사론에서 제법을 동일하게 하나도 틀리지 않게 그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온, 처, 개, 근, 연, 제다. 자, 온척의 근연제가 바로 제법이에요. 그래서 온척의 근연제가 무아이고, 그 다음에 공인 줄을 아는 것이 그게 뭐예요? 지혜예요. 그렇게 논리적으로 딱 나오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뭘 알아야 돼요? 온척의 근연제를 알아야 되고, 온척의 근연제를 어떤 식으로 수행을 가르치시는가 경전 속에서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지혜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온이라고 하는 것은 오온이죠. 천은 뭘 말하죠? 12천을 말하죠. 개는 뭐죠? 18개. 18개는 무엇으로 이루어졌죠? 육근과 육경과 거기서 발생한 육식이 다 자성이 공하다 무아이다 라고 하는 것을, 12처도 자성이 공하다 무아이다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오온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5근. 여기서 말하는 근은 22근이에요. 네, 여기서 말하는 근은 22근인데, 이제 뭐 22근이라고 하는 것은 별 그렇게 저기가 없고, 22개 얼른 기억이 안 나네. 그러나 전체는 기억이 안 나지만 22근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중생에 벌어진 그 세간과 그 다음에 그 세간을 통해서 세간에서 수행을 해가지고 얻어지는 그런 이제 성의의 경지를 그것을 22근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중생세간과 중생세간에서 다시 성의에 들어가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로 해서 22근이라고 그렇게 내하고, 구사론 제2권에서 2장에서 자세히 나오고, 그 다음에 청정도론의 지혜품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청정도론이나 구사론 다룰 때 이 22근이 가치적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연이라는 것은 뭘까요? 12연기죠. 재라는 것은 뭐죠? 사성재예요. 그래서 온척의 근연재가 사성재의 공과 무가에 해당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모든 존재는 괴로움에 빠져있다. 근데 괴로움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그 원인을 해결한 방법을 쫓아서 수행을 하게 되면 그 모든 문제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에 열반이 있다.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열반. 열반은 무어의 다른 이름이에요? 무아와 공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기 사성제에서는 이제 열반이 무아와 공과, 그 다음에 12연기에서는 무엇이 무아와 공과 같은 의미일까요? 12연기 시작이 뭐로 시작하죠? 무명으로부터 이 뭐가 발생하죠? 무명으로부터, 무명을 인연으로 해서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는 지 무덤을 파는 행위를 하는 거야. 자기에게 괴로움을 초대를 하는 행위를 해요. 무엇으로? 몸과 입과 마음으로 끝없이 생각을 해. 어떤 쪽으로? 내가 괴로워지는 쪽으로. 자, 그렇게 해서 신구의 삼업을 아주 잔뜩 걸머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인생을 살면서 여섯 가지 감각기관에 의해서 받아들인 식이 한 생에 100년을 잡으면 몇 개 된다고 우리 계산했죠? 그저께? 계산 잊어버렸어요? 스님, 한 생에 일어나는 식이 몇 개라고 했죠? 100년을 잡는다면? 1억. 잊어버리면 안 되지. 1억 개의 식들이 발생했는데, 그 1억 개의 식들이 우성과 열성이 있다고. 여기에 사람에게 여섯 가지 감각이 기관이 있잖아요. 안, 이, 미, 설, 신, 의가 있어요. 자, 그것의 대상이 뭐예요? 색, 성, 향, 미, 초, 법이 있어요. 자, 아니, 색을 촉했을 때 뭐가 생겨요? 안식이 생기죠. 이가 성을, 소리를 촉했을 때 이식이. 그 다음에 코가, 그 다음에 향기를 촉했을 때 비식이. 그 다음에 혀가, 그 다음에 맛을 촉했을 때, 그 다음에 설식. 그 다음에 혓바닥에 맛을 느낀다는 거예요. 쓴신 짠단, 맛을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몸이 어떤 물질을 부딪혔을 때 뭐가 생겨요? 신식이 생기죠. 마음이 어떤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대상을 생각했을 때 뭐가 생겨요? 의식이 생기죠. 자, 이거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스님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한 사람씩 봐요. 그러면은 한 사람 볼 때마다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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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가 찍히겠죠? 내 눈에. 그거 이해가 가죠? 그 하나하나를 일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모아진 식들이 1년 365일 100년을 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엊그저께 스님들하고 계산하니까 1억 개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무명연행 행연식이라고 했을 때 이 식이 하나가 아니고 1억 개의 식이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그 행위들은 빠싸 촉이에요. 촉을 통해서 만들어진 1억 개의 식이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서 다른 생으로 가는데, 그걸 이름하여서 뭐라고 하냐면은 중운신이라고 하고, 또 저기로 건달바라고 그 빨려로는 얘기해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1억 개의 식이면은 그러면 한계가 아니네? 그럼 어디로 갈까? 라고 의문이 생길 텐데, 거기에 우성과 열성이 있다는 거지. 그 1억 개의 식들이 이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한 것과 강력하지 않은 것, 그리고 죽음의 때에 이르러서 가장 인연이 닿는 강력한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저는 스리랑카에서 7년 살았고, 인도에서 거의 20년 살았고, 미얀마에서 1년 살았고, 다름살라에서 1년 살았고, 그 다음에 태국에서 반년 살았고, 많이 살았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스리랑카 처음 갔을 때 음식이 안 맞아서 3개월 동안 축축 설사하던 그런 기억들, 식식. 이 식을 다시 말해서 기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인도의 바라나시에서 52도가 되었을 때 어금니 3개가 떨어져 나갔네요. 막 많은 기억들이 있어요. 강의를 들을 때, 3시간 동안 들을 때 그냥 산스크리트 경전이 잘 들어와서 기뻤던 일. 이런 기억들이 1억 개가 됐는데 그게 다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과거에 묻혀 있는데 지금 나에게 당장 중요한 것은 화엄학님과 화엄왕님에서 주지스님과 나와의 관계, 운영위원회와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학인들과의 나의 관계, 학인들이 건강한가, 아픈가, 공부를 잘 하는가, 못하는가. 뭐, 과거에 수만 개의 시비 있지만, 지금 현재 당장 우성은 우성. 지금 가장 중요한 것들은 지금 그것이고, 거기에서 지금 내가 죽는다면은 이것이 저기가 되어서 이게 이렇게 식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서 꼭지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꼭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내가 만약 죽는다면은 지금이 학인과 그 다음에 대학원에 관련된 식과 업이 우성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내가 얼마나 선업을 많이 졌고 마음을 편하게 하고 남들에게 기쁨을 주었는가, 아니면은 남을 가슴 아프게 했는가, 그런 것들, 그러니까 기쁘게 했는가라고 하는 기쁜 생각, 남에게 가슴 아프게 했는가라고 하는 안 좋은 생각, 그 중에 하나가 선업이 많으면 기쁜 쪽으로 생각이 강할 것이고, 내가 남에게 나쁜 일을 많이 했으면은 안 좋은 생각이 먼저 떠오르겠죠. 그것이 이제 우성과 열성이 되는 거예요. 어떤 업이 더 많은가에 따라가지고, 거기에서 그 생각에 머물러 있다가 그거에 반연해서 다음 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명년 행 행년 식이고, 그 식이 그러한 업을 가진 부모를 찾아서 명세, 그거라고 할까, 부부가 같이 잠자리를 할 때 그 빛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빛을 쫓아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색에서 색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정열을 말하는 것이고, 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센스 데이터이 입력된 정보들이에요. 그래서 내 식이라고 하는 정보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정열에 부딪히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식연 명색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그 명색에 부딪히 식연 명색, 명색에 부딪히고 난 다음에 그게 일주일까지는 모든 생명들이 거의 비슷한 물체로 있다가 3주에서 4주 되면서 코끼리의 모양, 사람의 모양, 모든 것이 이제 다 바뀌게 되는데, 변화가 되는데, 똑같은 정열이, 그 조그마한 양의 정열이, 그건 뭐 때문에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센스타, 그 정보, 그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했지? DNA. DNA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형상들을, 육군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여섯 가지 감각기관이 있고, 여섯 가지 감각기관이 그렇게 만들어졌어. 어떤 사람은 눈이 밝게 만들어졌고, 어떤 사람 눈이 침침하게 만들어졌고, 어떤 사람은 몸이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몸이 허약하게. 그 DNA 유전자 정보가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딱 태어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바깥에 있는 대상들하고 부딪히는 것이 촉이라고 하죠. 그 촉에 의해서 거기에서 느낌들이 좋은 느낌과 괴로운 느낌과 무덤덤한 느낌이 생기는데, 좋은 느낌들 들 눈으로 본 좋은 느낌, 귀로 본 좋은 느낌, 여섯 가지 감각기관으로 받은 좋은 느낌과 나쁜 느낌들 들이 이렇게
모여져서 나의 기억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좋은 느낌들은 어떻게 해요? 어떤 마음이 생길까? 좋은 느낌은 재경험하고 싶어져요. 그걸 다른 말로 해서 집착하게 되죠. 나쁜 느낌들은 밀어내려고 해. 그래서 그것은 진심이라고 해야죠. 진심은 여기에서는 밀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탐심은 attraction, 그 다음에 진심은 repulsion, 내쳐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끌어당기고 내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탐심과 진심을 이루게 되고, 그 탐심과 진심이 발생하게 되면은 내가 탐하는 것은 우빠다 하나 이렇게 모아서 가지려고 하고, 취착이라고 하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멀리 내쳐가야 되죠. 그래서 요 이제 그 좋은 느낌을 가래 애착하게 되고, 애착한 것을 취착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그래서 여러분들 방에 가보면 사람마다 방 안에 있는 물건이 다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 틀려요. 이유가 뭐죠? 사람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이 각각 다 달라요. 그래서 취착심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는 것도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똑같은 한국에 태어나도 산골에 태어나고 도시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뭐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부한 집에 태어나고 하는 것은 자기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태어나게 유하게 되고, 거기서 생로병사 우비혼행이 생겨요. 자, 요 12연기의 과정 속에서, 12연기의 과정 속에서 이 무아와 공행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무아 공행에 해당하는 것은 처음에 이 윤회의 세계에 태어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잘못된 알무로 인하여, 그걸 뭐라고 하죠? 무명에 의해서 나는 뭔가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명에 의해서 신구의 삼업을 행했는데, 그러나 그것이 이제 괴로움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암, 잘못된 지식, 잘못된 판단력 때문에 그것이 바로 무명이죠. 그래서 잘못된 판단력은 뭘까요? 이 세상에 뭔가 내가 집착하고 잡을 만한 것이, 즐길 만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한 것은 그 무명이고, 이 세상은 무아이고 공이고 무언가 잡을 만한 것이 없다. 그래서 그럼 무아이고 공이고 아무것도 잡을 만한 것이 없어. 그럼 뭐하러 살까요? 스님, 뭐하러 살아요? 아무런 재미도 없고 즐길 것도 없고 취착할 것이 없고, 그 다음에 무아이고 공이라고 하면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돼요? 누가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왜 초기불교를 하는 사람도 보살도를 알아야 되는가? 존재하는 것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중생을 도와주는 그거밖에 할 일이 없어요. 중생을 도와주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지금 이 십지경에 나와요. 두 번째 할 일은 부처님을 공양하고 찬탄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 부처님을 공양하고 찬탄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요? 부처님은 무슨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무아와 공의 성품을 최대한 보잖아요. 무아와 공에 논인다. 무아와 공에 논이는 것과, 그 다음에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밖에는 내가 무아이기 때문에 따로 할 일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수다원이나 아라한이 되면은 그 사람들은 살 일이, 대승적으로 살 일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서로 두 개가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는 개공 무아이고, 12처도 18개도 공도 무아고, 그래서 이 온척의 근현제의 여섯 가지의 법수에서 무아이고
공인 것을 체득하는 것, 이것을 바로 지혜라고 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에 있어서 초기불교의 비파사나의 수행방법과 반야신경에서 얘기하는 온 개공도의 그런 수행과, 그 다음에 심지경에서 말하는 육지보살의 수행방법, 이 세 개, 다시 말해서 초기불교, 구사로, 유식, 중간이 서로가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게 서로 다르다라고만 얘기해야 되느냐. 물론 다르죠. 다른 것이 있죠. 시대가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니까 다른 것은 있지만, 그 안에 중심되는 사상은 다르지가 않다라고, 이제 그렇게 봐야만 하는 거죠.